향후 사용 후핵 연료 정책 재공론화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바탕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지역의 부담과 혜택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원전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냥 일정한 자금만 주고 말았으나 앞으로는 원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 사업자,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따라 뭐 신재생 에너지 이공유 사업 등 지민 지자체 소득 촉진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